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집단 감염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며 3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 경제와 사회 전반의 침체가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 연말 모임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모두가 잠깐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